질문이 대만, 빼곡해요. 네, 대만 팬분들께서도 이런 게 아쉬우셨나 봐요. 그러니까 덕이미가 정조에게 직접 연모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. 지금 한번 감정 잡고 해주실 수 있나요? 라고 하셨어요. 어머나 이거 순목 침멋이다. 이거 큰일 났다. 카메라를 보고 정조다 생각하고. 아니, 대사를 조금 좀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연모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은 신첩도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? 예. 편안하게 한번. 신첩도 전화를 연모하였습니다. 이렇게. 예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자 지금은 성가 덕임입니다. 그리고 정조 이산입니다. 네, 예. 카메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또 마주보고 하는 게 훨씬 더. 자, 레디, 액션. 전하. 예? 다시. 미안. 아 잠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었어. 마주보고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자 다시 그래라고 해주시겠어요?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자 준호 아니고 정조요. 예. 이산이요. 예. 자 레디 액션. 전하. 그래 덕임아. 실은 신첩도 전하를 연모하였습니다. 이게 죽어서 하는 말이니까 이제 과거형으로 맞아. 하겠습니다. 고맙다. 야. 좋다. 네. 어우, 이 드라마의 연장선 같아요. 많은 분들 정말 흥분하고 계실 것 같은데. Friday.